국회의원의 특정 후보 지원 논란과 각종 고소고발로 국민의힘 하동근 수공처는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결국 컷오프 탈락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서며 하동근 수 선거는 민주당 후보까지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MBC 경남의 기획보도 이선거구 주목 이종순 기자입니다. 민주당 강기태 후보는 하동 농촌 일손은행 설치와 전국 군단위 1호 청년 군청 설립, 응급의료 치료센터 유치를 앞세웠습니다. 하동 농업은 일손이 부족합니다. 여성 일꾼 1시간당 1만 원 상시 수급, 외국인 노동자 상시 수급할 수 있는 하동 농촌 일손은행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의 내용 끝에 선택을 받은 이정훈 후보는 종합병원 유치와 농어민 수당 100% 인상, 국민 화장장 추모공원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우리 하동은 병원 하나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8개 분야에 250병상의 종합병원은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컷오프로 무소속으로 나선 하승철 후보는 경제자유구역 정상화와 명품 정주도시 건설, 종합병원급 보건의료원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신도시와 같은 대형 경제개발을 주도했던 부산진의 경제자유구역 청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하동의 경제자유구역을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진영의 결집력과 무소속 후보의 득표력, 틈새를 노리는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이 선거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윤상기 전 군수의 핵심 추진 사업으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정훈, 하승철 후보 모두 찬반 입장을 유보한 채 공개적 여론 수렴을 통한 재검토 의견을 밝혔고 강기태 후보는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